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꼭 섭취해야 하는 한 가지 식품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석류인데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석류의 천연 항산화제와 여성 호르몬 전구체에만 포커스를 두고 실험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에스트로겐 전구체가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돕기 때문에 생리통과 생리불순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유방암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노소를 불문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마치 석류는 여성에게만 도움이 되고 남성에게는 오히려 석류에 있는 천연 여성 호르몬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석류는 남성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경우 아무리 건강한 남성이라도 여성에 비해 심장마비 발생률이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줍니다. 심장 건강은 장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남성들의 성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실제로 심장 관련 질환이 있는 남성의 경우 잠자리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한 연구 관찰 결과에서는 매일 50ml의 석류 주스를 마셨을 때 동맥 플라크가 30%가량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고 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석류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피니콜라겐이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 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증가시킴으로써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주는데 이 역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남성의 성기능 강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와 일치하게 한 연구에서는 100% 석류 원액을 매일 마신 남성의 발기부전 증상이 50% 정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류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녀불문 석류 섭취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고환암 재발과 암세포 전이 차단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탈모를 치료해주지는 않지만 석류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미네랄들이 두피 혈액 공급과 모근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발 강화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실제로 석류 원액을 사용한 탈모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석류가 어떻게 남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정말 운동과 크레아틴이 탈모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